건강과 질병의 스프레드, 퍼짐이나 확산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요거랑 연관이 되어 있다. 어떻게 우리가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도시들이 운영을 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좋은 소식은 도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회복력이 있다는 것이다. 많은 도시들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전염병을 과거에, 그리고 나돈이 버들쏘니까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진보해 왔습니다.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는 봤다. 파괴적인 발발, 콜레라의 발발, 장티푸스의 발발, 인플루엔자의 발발을 봤다. 유럽에서, 유럽 도시들에서. 의사들, 존 스노우 같은 잉글랜드의 의사들과 루돌프 비초 독일의 예는 봤습니다. 연결을 봤습니다. Between A and B. 자, 열악한 사는 환경, 열악한 주거 환경들, 인구 과밀, 위생과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봤습니다. 인식은, 그럼 이 연결성의 인식은 이끌었습니다. 뭐를 이끌었냐? 재계획, 재건축, 도시의 재계획과 재건축에 재건축을 이끌었다. To stop, 멈추게 하기 위해서 전염병의 확산을.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들은 쇠퇴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시작했습니다. To leave, 떠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19세기 중반에, 런던의, 포인이라면 선구자, 개척자 이거잖아. 선구적인 하수처리 시스템은, 근데,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썰브 사용한다. 그것을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는 런던의 선구적인 하수처리 시스템은 지어졌습니다. 결과로서, 뭐의 결과냐? 이해하는 것의 결과로서. 또뭘 이해하냐? 중요성. 깨끗한 물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의 결과로서 지어졌습니다. 멈추는 데 있어서 콜레라의 확산을.